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바이오 헬스를 3대 주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을까요? 정부는 개발부터 출시까지 전체 산업 주기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바이오 헬스의 산업 주기는 기술 개발과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개발의 핵심은 빅데이터입니다. 표적 항암제 등 개인 맞춤형 치료 기술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의료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해 병원별로 쌓인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 연구와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현재 2조 6천억 원 규모의 신약 의료기기 R&D 투자를 연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허가 단계 핵심은 속도와 글로벌 기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기술을 실증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늘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창업 기업의 유망 기술과 선도 기업의 자금을 결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제약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또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동반 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신기술의 의료 현장 사용을 촉진해 시장 출시 단계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